오늘은 군자란을 분갈이 하겠습니다. 화분이 꽤 무거워서 창가에 비치되어 있는 자리에서 분갈이 할 부분을 칼로 도려내 보겠습니다. 잘 안 되네요. 그냥 화분을 옮겨야겠습니다. 화분을 작업대에 옮겼습니다. 확실히 훨씬 힘이 잘 들어가네요. 그럼 계속해서 제 칼솜씨 보여드리겠습니다. 드디어 성공했습니다. 근데 아이 상태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.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야겠습니다. 이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었던 천연비료인 달걀 껍질을 먼저 배양토에 섞겠습니다. 바나나 껍질을 말린 천연비료인데 얼마 안 남았네요. 아쉽습니다. 마지막으로 커피가루를 말린 천연비료를 섞겠습니다.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마법의 가루들을 골고루 섞겠습니다. 이제 다이소에서 단돈 1,500원에 구매한 이쁜 화분에 아이를 이주시키겠습니다. 아까 섞은 흙을 멈춰 담고요. 사이즈가 적절한지 한번 볼게요. 약간 화분 공간이 좁을 것 같긴 한데 대세에 큰 영향은 없어 보여요. 그럼 이사 마무리하겠습니다. 군자란 분갈이 참 쉽죠?